자, 조립이 뭘까요? 지금 보이시는 이 육면체는 인벤터의 부품 아이콘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러한 그 부품들이 여러 개가 모여서 하나의 조립품을 구성하게 되는데요. 어떤 제품의 기능이나 구조에 맞게 짜맞추는 것을 조립이라고 하겠죠. 이러한 그 조립품들은 다양합니다. 첫 번째로 보시는 이러한 가전제품을 예로 들 수가 있겠네요. 여기 보면은 프린터도 있고 노트북도 보입니다. 그리고 또한 자동차도 있을 것이고요. 이 외에 저희가 눈으로 보이는 대부분의 것들이 조립품입니다. 가장 가까운 예로는 바로 휴대폰일 텐데요. 이 휴대폰을 보게 되면 외관이 되는 케이스와 그리고 메인프레임이 되는 부분, 또 하우징, 그리고 각종 브라켓, 그리고 PCB, 그리고 스피커 모듈, 또 카메라 모듈, 뭐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겠죠. 저희가 설계하는 일반적인 제품들의 조립품 구성도 다르지 않습니다. 일례로 지금 보이는 이러한 그 기어와 풀리가 조립이 되어 있는 동력 전달 장치를 보게 되면 전체적으로 구성하는 샤프트와 관련된 부품들을 조합을 해서 하나의 서버 어셈블을 만들고, 그리고 풀리와 기어를 조합을 해서 또 하나의 서버 어셈블을 만듭니다. 그리고 이두 가지를 또한 번에 조립을 해서 전체적인 회전체 조립품을 만들게 되고, 이 회전체를 브라켓 양쪽에 끼워서 조립을 하게 되면 메인 최상위 조립품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이 설계하는 인벤터나 다른 3D 캐드도 동일한 구조로 실제 제품과 실제 제품의 어셈블리 구조와 동일한 구조로 조립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 조립을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구속 조건이라는 기능과 접합 기능에 대해서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통상 조립을 하게 될때 이러한 메이트, 각도, 그리고 접선, 삽입 이러한 유형의 구속 조건들을 주게 되죠. 그래서 메이트는 선택한 면과 면, 혹은 면과 평면과 평면, 그리고 평면과 점 또는 선, 모서리 이러한 부분들을 서로 마주보게 하면서 간격값을 주게 하고요. 또는 한 방향을 보게 하는 플러시 조건을 줄 수도 있겠죠. 그리고 면과 선 아니면 면과 면을 선택해서 지정 각도를 입력을 해서 또한 각도 조건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원통형 면 혹은 평면들의 접하는 면 간의 어떤 구속 조건도 입력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메이트 조건과 그리고 축과 축이 또 일치하는 또 메이트 조건, 이두 가지의 메이트 조건이 합쳐지어 있는 삽입이라는 구속 조건도 이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조립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조립들을 통해서 결과적으로는 이 부품이 가지고 있는 6개의 자유도를 구속하는 건데요. 6개의 자유도라 함은 X, Y, Z 축으로 각각 움직일 수 있는 3개의 자유도와 그리고 또각축 기준으로 회전을 할수 있는 3개의 회전 자유도를 포함해서 총 6개의 자유도를 이제 구속해가는 과정, 제거해가는 과정이 바로 조립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완전하게 구속을 하는 것이 아니라 뭐 축을 중심으로 회전을 하거나 축을 기준으로 이동을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동작에 관련된 구속 조건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회전이 있고 그 다음에 변환이 있는데, 사실은 회전과 변환, 즉 회전 운동을 직선 운동으로 변환을 한다, 이런 얘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회전이 정방향이 되는 것은 풀리, 벨트나 아니면은 체인으로 이렇게 연결되어진 풀리와 그리고 스프라켓들이 여기에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역방향으로 회전하는 것들은 기어 맞물림과 같은 것들이 바로 역방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회전과 직선 운동으로 변환되는 것들은 렉과 피니언과 같은 회전체가 어떤 직선 운동을 하게 만드는 그러한 부품들의 이러한 구속 조건을 줄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러한 그 일반적인 구속 조건들은 실제로 부품이 가지고 있는 어떤 면이라든지 특성들을 이용을 해서 조건을 주어지게 되는데, 실제로 우리가 엔지니어링 시뮬레이션을 한다든가 할 때는 또 다른 구속 조건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것은 실제 조립 조건과 거의 유사한 조건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바로 접합이라는 조건입니다. 여기에는 강체, 회전, 슬라이더, 원통형, 평면형, 볼의 유형이 있는데요. 강체 같은 경우에는 모든 자유도를 제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볼트 체결이라든지 용접되어져서 하나의 구조물로 인지되는 그런
그런 것들은 강체 조건을 주면 되고요. 어떤 포인트나 면한 군데만 지정을 해도 그대로 고정에 되어서 움직이지 않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구속 조건을 통해서 하려고 하면은 면과 면이 접합을 해야 되고 또 다른 쪽 면은 플러시가 돼야 되고 이런 세 가지 이상의 구속 조건이 필요한데 바로 접합의 강체 조건 하나만 가지고 완전히 고정을 시킬 수가 있는 거지. 그리고 레버나 힌지 등축 방향으로 회전만 하는 제품, 즉 부품에 대해서는 회전 접합 조건, 그리고 LM 가이드라든지 이런 직선 운동을 하는 객체에 대해서는 슬라이더, 그리고 축을 중심으로 회전하면서 또 이동을 하는 것은 원통형, 그리고 특정 평면에만 바닥에서만 이렇게 움직이면서 바닥의 수직인 축을 기준으로 회전할 수 있는 평면형, 그리고 마지막으로 XYZ 세 군데 포인트는 고정이 됐지만 이동은 고정이 됐지만 각축 기준으로 자유롭게 회전할 수 있는 볼의 접합 조건이 있습니다. 실질적인 그 작동을 가능하게 하는 이러한 조건들을 이용을 해서 또한 조립을 완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